제가 정말 잘 쓰는 향수나 바디템도 사라라라라라라 새벽의 숲속을 사뿐사뿐 거니는 듯한 느낌에 테스트해보면 진짜 100이면 100 다 사거든요? 그 페스티벌 붕빵붕빵붕빵붕빵 나는 시원할 거야 땀이랑 상관없어 딱 그 섬유 유연제 향 있잖아요 그냥 답은 얘예요 한 네 통째 이상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의 뭔가 취미 방 겸 제가 외출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방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뭐 향수랑 그리고 남자친구랑 같이 쓰는 뭐 바디 용품들이랑 립밤 같은 것들을 같이 놓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방에서 촬영을 하는 방 그 올리브영 뭐 VVIP가 소개도 해보고 제가 정말 잘 쓰는 향수나 바디템도 소개를 해보면서 같이 꿀템도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뭐 올영템이나 바디템, 향수 등등 여러 번 소개를 한 만큼 여러분들이 뭐 눈여겨본 제품도 있을 거고 또 새로 소개를 하는 제품도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매 시즌마다 신상 제품들도 여러 번 소개를 하고 뭐 재구매템도 소개하고 올영에서도 제가 진짜 많이 사다 보니까 올영 VVIP? 뭐 이제 뭐 VVVIP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다가오는 여름인 만큼 너무 무겁거나 우디하지 않으면서도 향기롭고 시트러스 계열의 가벼운 향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향수뿐만이 아니라 바디 제품들까지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다가온 여름철에 바디부터 그리고 향기까지 전부 두루두루 다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옆에 리치가 있는데 옆에 요즘 뭐 바디 제품들부터 막 향기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옆에서 아주 그냥 킁킁킁킁킁킁킁킁킁 거리고 있는데 엄청 향기롭나 봐요. 옆에서 막 자꾸 킁킁킁킁킁 거려요. 일단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바디 제품들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일단 바디 겸 향수 대신 또 쓸 수 있는 바디 미스트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학생 때는 향수보다는 바디 미스트를 먼저 썼거든요. 확실히 향에 진짜 민감하신 분들은 바디 미스트를 조금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향수랑 땀이랑 향이 잘못 섞이기 시작을 하면 조금 향의 냄새가 좀 역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산뜻하거나 라이트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바디 미스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 저도 그럴 때는 바디 미스트를 더 잘 사용을 해주는 편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라운드 어라운드의 포레스트 센티드 바디 미스트입니다. 총 5가지의 제품으로 출시가 됐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건 대표적으로 아랑픽의 두 가지 제품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향은 올영 가서 맡아보면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내 살향을 좀 맡게 해줄 수 있는 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데 식물 유래 성분이다 보니까 조금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팁이에요. 디자인을 보면 깔끔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니치 향수는 비용이 진짜 부담스러워서 뭔가 입문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얘는 입문템으로도 아주 충분히 싹 가능입니다. 제가 편백던을 먼저 뿌려볼게요. 이 편백던은 뿌리면 뭔가 그 소나무 숲에 온 것처럼 뿌리는 순간 무거운 우디한 느낌이 아니라 완전 가벼우면서도 가볍고 사뿐사뿐한 듯한 느낌의 여름 향이에요. 무거운 느낌이 전혀 아니라 새벽의 숲속을 사뿐사뿐 거니는 듯한 느낌의 살포시 쌉싸름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딱 그 편백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향이 진짜 자연스럽고 뭔가 바디 미스트 제가 여러 번 써봤는데 바디 미스트 중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향 느낌이라 뭔가 남들과는 다르지 않으면서도 뭔가 나만 갖고 있는 향을 찾고 싶은 분들한테는 요거 괜찮아요. 뭔가 남들과 쉽게 뭔가 섞이지 않을 듯한 향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플로럴한 계열은 또 아니고 약간 중성적이면서도 아주 살짝 우디한 느낌의 한 방울 뚝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나만의 뭔가 시그니처한 느낌의 향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 뭔가 어디서 많이 맡아본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이솝 향 있잖아요. 그거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그 작년에 잘 썼던 제가 그 이소평이랑 진짜 비슷해가지고 혹시 그 이소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진짜 비슷하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남성분들이 써도 진짜 잘 어울릴 만한 향이라서 남자친구 선물용으로도 괜찮아요. 혹시 남자친구랑 그 커플향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저도 이거 이렇게 놔두니까 남자친구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혹시 여름철에 같이 커플향이나 리치향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요것도 괜찮다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향은 진짜 많거든요. 뭐 언노운 클라우드도 괜찮고 바이올릿 웨이브도 괜찮은데 두 번째 아랑픽은 이거 화이트 데즐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맡아보고 나서 완전 뿅가가지고 이것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착착 뿌려주면 얘는 화이트 머스크 향에 은은한 뭔가 안개꽃 향인데 무거운 플로럴 향이 전혀 아니라 진짜 가벼운 안개꽃 향 퐁퐁퐁퐁퐁퐁하고 날아다니는 안개꽃 향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써봤었던 향들 중에서는 얘는 진짜 수시로 뿌려도 진짜 뭔가 많이 뿌렸다, 과하게 뿌렸다, 어디서 막 향수 뿌렸어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그냥 어디서 되게 좋은 향 난다 이런 말 많이 들을 것 같고 절대 과하지 않고 뭔가 꾸안꾸 느낌에다가 10대부터 30대까지 진짜 두루두루 휘뚜루 마뚜루 엄청 잘 어울리다 보니까 진짜 대표적인 향으로 추천을 하거든요. 정말 한 번만 써보시고 혹시라도 뭔가 못 믿을 것 같으면 테스트라도 해보세요. 진짜 뭔가 여름에 그 플로럴하면서도 첫사랑이 연출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싸라라라라라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싸라라하면서도 그 첫사랑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긴 생머리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화이트 원피스 입고서 뭐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요거 추천을 드립니다. 화이트 데즐이에요. 이름부터가 화이트 데즐이야. 어머 진짜 제가 그 말하면서 약간 주접이 나오는데 퍼스널 컬러로 따지면 그 여름 쿨톤의 약간 뮤트나 그 라이트 톤의 그 청초하면서도 첫사랑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은은하면서도 원피스도 약간 그 샤랄라 쉬폰 같은 것만 입을 것 같은 분들 있죠? 그러면서 머리도 약간 꼭 생머리 같은 것만 이런 것만 하실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진짜 잘 어울립니다. 진짜 제가 이거 뿌리면 사람들이 뭐 향수 뿌렸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야 못 뿌렸어? 뭐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한 번만 뿌려보세요. 아니면 진짜 못 믿겠으면 올리브영 가서 테스트해보세요. 테스트해보면 진짜 100이면 100다 사거든요. 그 침구 같은 데다가 촥촥촥 뿌려줘도 진짜 괜찮거든요. 아니면 씻고 나오자마자 몸에다가 뿌려주면 잔향이 크 진짜 괜찮다 보니까 여러분 여름이면 진짜 꼭 한번 뿌려보세요. 크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올영에서 6월 한달 동안 프로모션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랑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요겁니다. 헉슬리의 퍼퓸 블루 메디나 탠저린이에요. 이거 헉슬리에서 인기 진짜 많은 거 알죠? 헉슬리 하면 대부분 다 이거를 사더라고요. 이게 너무 시그니처라서 저도 구매를 했는데요.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헉슬리 하면 가장 인기가 많은 시그니처 향인데 일단 칭찬을 할 점은 일단 진짜 작고 아담하고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휘뚜루마뚜루 진짜 잘 들어가고 큰 백에도 아주 잘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공병이 필요 없다라는 점에서 합격! 진짜 합격이에요. 근데 귀찮은 단점이 하나 있다면 뚜껑을 자꾸 잃어버려요. 저는 막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좀 덤벙덤벙 거리다 보니까 뚜껑이 어디 갔는지 맨날 잃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그거 빼고는 괜찮기는 하고 남은 양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뭐 흔들어주면 되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처음 뿌리면 시트러스 느낌도 살짝 한 방울 느껴지면서 그 레몬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딱 여름에 뿌리면 진짜 괜찮아요. 이게 색깔만 보면 파란색이라서 저는 이게 왜 파랑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뿌리고 나면 그 시트러스와 레몬 한 방울 똑 들어가서 약간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이에요. 여름에 청량하면서도 그 페스티벌 붕빵붕빵붕빵붕빵 하면서도 그 붕샹붕샹붕샹붕샹 하는 데서 나는 시원할 거야. 땀이랑 상관없어 하면서도 막 뿌려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요거 진짜 괜찮아요. 약간 그 땀과 작별하겠다? 나는 올 여름 뭔가 땀 없어. 약간 이런 느낌 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나 오늘 완전 청량해! 라는 느낌 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요거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뿌리고 나서 그첫 느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 약간 우디 계열로 바뀌더라고요. 첫 느낌은 레모네이드 상큼 팡팡 터지는 느낌인데 남은 잔향은 약간 우디 은은한 계열이어서
이것도 조금 신기했었고, 향이 은근히 오래 가요. 얘가 은근히 잔향까지 길게 가다 보니까 약간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조그만한 애가 오래 가니까 이것도 조금 기특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헉슬리 뭐야? 얘좀 기특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여름에 재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요거는 제가 재구매를 한 포멘트의 시그니처 퍼퓸입니다. 원래 포멘트는 요게 진짜 유명하잖아요. 핑크 코튼 메모리. 예전에 브랜드에서 보내줬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겨울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아, 이거 여름에 쓰면 진짜 좋겠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이사하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여름에 진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름에 다시 구매를 했고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확실히 싱그러면서도 딱그 섬유 유연제 향 있잖아요. 그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겁니다. 진짜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름철 섬유 유연제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고농축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냥 답은 예예요. 제가 다른 수식어나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예. 플로럴한 향도 나면서도 뭔가 시원한 아쿠아 향도 나는데 마무리감 잔향은 그냥 결국에는 그 섬유 유연제. 섬유 유연제보다는 조금 더 달달한 향이 살짝 나기 때문에 그냥 섬유 유연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겁니다. 포멘트. 다음은 요거는 제가 몇 통째 재구매를 한 건데요. 요거는 제니퍼 로페즈의 글로바이 제이로 오덴 토일렛이에요. 하, 페이스북 시절 때 페이스북 보면 연예인들 누구누구가 사용한 향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페이지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예전에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비누향 향수라고 해가지고 제가 올영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아,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아무튼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구매를 하고 나서 몇 통째 제가 재구매를 했는데 올해에도 역시나 또 재구매했습니다. 벌써 N통째 쓰고 있는데 한 4통째 이상 쓰고 있어요. 얘는 딱 진짜 비누향이에요. 마지막 그 은은한 그 비누향이 엄청 좋아가지고 저는 맨몸에 뿌리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계절 내내 진짜 상관없이 그냥 기분 내킬 때마다 뿌리거든요.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소개를 하는 모든 바디미스트부터 향수까지 가장 그냥 휘뚜루마뚜루 손이 잘 가는 향수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여러분 요겁니다. 샤넬의 향수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샤넬 향수를 몇 가지 막 모으고 있거든요. 이제 친척동생이랑 샤넬 매장을 방문했는데 요거를 진짜 잘 쓴다고 해가지고 제가 새로 구매를 했어요. 얘는 샤넬 향수 중에서도 조금 시트러스 계열이 조금 더 돋보이는 향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름철에 진짜 뿌리면 좋은데 제가 그 전에 샤넬 향수는 그 파리 중에서도 조금 플로럴 계열을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와 조금 무거운 거예요. 이거 맡으면 오 조금 역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척동생한테 아 조금 가벼우면서도 좀 싱그럽 고 그런 향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딱 요거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굴 만났는데 향 뭐야 되게 좋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좋지 않아요? 괜히 막 아, 저 샤넬이요.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샤넬 향수 뿌리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미지 진짜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샤넬에서도 뭔가 이런 상큼한 향이 있었어라는 얘기도 들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와 신나서 얘기를 했네요. 지금 제가 향에 진짜 진심이고 제가 향수 진짜 좋아하고 향수 선물하는 것도 좋아하고 향수 받는 것도 좋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신나서 이것저것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여러분들이 향수나 바디미스트 고민 없이 골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